말 못할 꼬민 변비. 변비약 복용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은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회 미만이거나 변을 볼 때 통증이 있고 과하게 힘을 줘야 한다면 모두 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땐 변비약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주의사항도 먼저 알고 있어야겠지? 먼저 팽창성 완화제는 장내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키우는 효과가 있는데 하루 1회부터 3회까지 식전이나 취침 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게 중요해. 두 번째는 굳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쉽게 통과시키는 연변화제. 연변화제는 하루 한번 취침 전 복용하는데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은 금 이야. 세 번째 삼투압성 완화제는 장관의 수분을 대장으로 끌어들여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용법과 용량에 따라 복용해야 하고 설사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마지막 자극성 완화제는 대장 근육을 수축시켜서 배변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고 하루 한번 취침 전에 복용해야 해. 만일 일주일 동안 복용했는데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해. 변비는 알맞은 약물치료와 함께 충분한 수분과 섬유소 섭취,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이상 끝!